중국의 유학자 주위의 관악시에서 이렇게 말했으다. 소녀는 금세 늦고 배움은 이루기 어려우니 한 토막 시간도 가벼이 여길 수 없네. 예전엔 배우면 다 때가 있던 했수다마는 요즘 세상엔 경 안 힘쓰게 나이가 들어도 배움을 향한 열정이 있으면 못 배울 게 어디 있으가.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배우고 공부하는 게 당연한 이치우다. 꿈을 꾸는 사람은 늦지 않합니다. 아니 나 이제 확 갖다 놓구나. 아이고 밥 졸리는 거나 먹어 가서 죽이게. 아이고. 아니 그 밥이 문제가 아니고 성님이 전화 오면 확. 맨날 밥방 무슨 조르리 경지여신고. 아니 경혜도 그 형님은 딱 전화 오면 안 오면 나만 잡은 데노니까. 그럼 돈 벌어오는 거라. 아니 돈은 아니고 그 성님은 딱 전화 오면 가사된 데노니까. 아이고 그런 하루방에 버터지도. 아니 나 갖다 놓구나. 그냥 빨리 갖다 와 나. 아이고 나 확 갖다 놓구나 나 그 성님. 아유 나 진짜 제게 갖다 와 나. 야 알았어. 아유 형님 벌써 안 기다리니까. 아이고 참. 아이고 이제 혼 시간 다 됨서기에 그 매사에 그 약속을 하면 어디 갈 땐 항상 미릿미릿 강래. 난 형님 양 비유 마치지는 않냥. 살질 못했구다. 이거 참. 나가 인혁 저 비유 맞추면 이제 곧 살아 주무신 아시가 남시가 맞춰서. 아이고 어디 그냥 불을 쌓는 것이 나신지만 전화 와 그래. 장기 엄폰 죽기. 아이고 아시 어디 감춰. 아이고 참. 아이고 나 진짜. 아 누가 헛 소리. 나가 누나 주미 김이 나신 누가 형 누를 거라 김이. 형님 아이고 진짜. 자 형 뭐 때문에 그래. 아이고 먹어. 양. 아이고 그 아이고 죽여 먹어 저거. 아이고 좋은 거 탑. 양. 돼지 그 형 어디엔 친구들도 화나지 않았어? 친구들 나도 있어요. 무사기여서. 아니 형 옆에 사람 친구들하고 같이 형 맨들하거니 같이 놀래도 되고 하면 돼주게. 예? 나가 형 맨날 형 같이 놀아줘서 됐고. 아이 놀아주면 서로 좋은 거 아니냐 무사기. 아 바쁜데 꼭 전화 형 어디 가시니 뭐이시니 어멍. 참. 어멍 에이고. 형 어멍 버터멍 사는 거 지금 신기죠? 아이고 얘도 양. 나는 영 형님이 같이 놀아줌수다 양. 아람석이가 몰람석이. 오늘 형님이 밥 살 거지 양. 알아서게 걱정해 말아. 자. 이제는 그러면 이제 우리 각자가 손 동작에 영혼을 넣어서 해. 그거 하나씩 쳐볼 거다 해. 아, 수고했습니다게.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다 해. 아, 수고하셨습니다게. 아, 고생했습니다. 벌써 끝나버릴 수가 조금 더 하면 더 좋을 건데 말이야. 아, 그만 하면 또 좋을 건데 또 다음 시간에 또 있어 보나니. 선생님, 한 30분만 더 없으게. 아니, 오늘은 시간이 안 되구나니. 다음에 와근에 우리 다 같이 또 형 공부합시다 해. 네. 네, 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선생님. 복지관만 놓으면 이처럼 시간이 빨리 갑니다, 게. 밥 먹고 싶지도 않아요, 맞어. 아, 에이, 거기도 밥도 먹고 해야 또 다음에 또 할 거 아닐까, 게. 저번 언제 꼭 왕인에 우리 다 기술 가르쳐 줬어요. 예, 예, 예. 아유, 좋습니다. 너무 인상도 좋고, 게. 예, 아유, 감사합니다. 선생님 막 좋습니다, 게. 다음에랑 또 형 보면 되니까, 예. 예. 이제는 밥 먹으러 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예. 이제 시간도 거의 다 되고. 식사하러 가십시오. 벌써 시간 그렇게 됐어가? 예, 예. 아이고, 우리 식사해 와가지고 또 연습하게. 네, 우리 저 친구가 예. 네. 오늘 선생님 식사 대접 무료로 해드릴 거예요.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아, 이거 참. 야, 형님. 배고프지 않은꽝. 아, 이거 끝나랑 밥을 먹어 살까나. 이제 12시도 안 돼서 이게. 아, 빨리 창문이나 바닥에, 창문이나 바닥에. 창문 아니라 이게 줄게는 게. 상장, 상장이 꼭. 그래. 뭐네? 아, 형. 아유. 아, 나 이제 저 일러진 사람 먹고 같이 노람수다만. 아, 아니, 형님 어디로 가는 거야? 복지 가기. 아, 여기가 잘도 재밌나? 뭐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아, 기꺼. 한번 가볼 때야. 아니, 거기 뭐 가면 뭐 저 맛이? 어, 이게 예. 점심밥도 주고 여러 가지 많이 한다. 아, 그럼 거기 뭐 차도 주고 경음이. 어, 차도 주고. 아이, 어, 야, 형님. 한번 가보게. 그래, 한번 가보기 마시게. 아이고, 나 저기 저 둘리만 갔다 오긴 나 이 디스크라. 아니, 경험하지 마라. 그냥 형님. 아, 참 그. 아, 형님, 그릇 쓰기. 아이, 장기 두당 내버려 둔 게임은 그냥 가만 말라. 아니, 그럴 쓰기. 아, 참말로. 저기 가면 그냥. 너무 싫어. 혼자 앉아 앉아 없어요. 이거 여기 장기 두당 좀. 예. 아이고, 힘들다. 예. 뭐라 이거 이 바둑도 왕. 예. 얼마나 돼? 테레비도 보고. 집에서 뭐 하는지 말은 한가하게. 여기야 점심도 먹고. 바둑도. 학생들 커피 먹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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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보라 이거. 아이고 커피 여행은 다 나왔어. 이야. 잘 도주잖느냐. 아이고 근데 그냥 받는 거. 거기 그냥. 아니 돈 받는 게 아니고. 안 받아 안 받아. 이야. 이거 만난 게 이거. 예 건배. 잘 온다가라. 아이고 이 집도 이 와쪽을 보면 또 서각이라는 거 있어. 또 우리 형들이 해가 작품도 많이 있고. 아 서각도 어, 있고. 그 뭐 삼층가면은 탁구도 있고 당구도 있고. 당구도 저 다시. 당구도 잘 되자. 또 지하 가면은 또 노래도 없는 형들도. 노래 하는 데 있어 봐. 명성도 이거 아마 제일도 아실 걸. 야 거기 노래가 경교와 맛이. 어, 그 지하 가보라 지금. 아이고, 노래가 그럼, 형님 형. 아. 잘 거치 점집도 나 얼른 그냥 어. 강 방울구다. 기억 기억. 나 지금 어디 오는 니가 그냥. 아니, 예. 아니 성의 어딜 또. 아니 아니 가만히. 그냥 잘 거치 좀. 나 이 형님 아이고 나 진짜. 어 참. 아니 고만이 성형기를 혼자 먹어 이제 가면 될 걸 왜. 자 인 저 주먹제 옛날부터 화를 아이고 나 아이고 저 이거 잘 마셨어 나 이거 다 관광 심술. 아이고 나 나 저 공원에 갔다 공원에게. 아이고 관광해. 아이고 옛날부터 화를 어르신들 여기 다시 한번 부르시는데 노래는. 입으로 부르는 게 아니고 아, 가슴으로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아 이건 내 얘기다 하고 부르셔야 돼요. 네. 사랑의 나이가 있나 요거를 한번 잘 생각하시고 불러보세요. 아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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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 선생님. 네네. 그 선생님 주로 그 노래를 그 축 잘해 점심 이게 이대하장이십니까? 이게 벌써 저 어디 가수월에 갖추게. 아이고 참 이거 그 가슴으로만 부르지 않나 이거 뿌라딱 이 배만 그냥 자꾸 나딱 들어갔다. 근데 이게 여다 보나 숨었다 뭐 해지 구각에. 아이고 지금 뭐 못하구나 노려요. 캐맥이 숨도 막 보트. 아, 아 이게 인정만 깨고 숨었다 하면서 나도 숨었다 근데 원래 노래에는 숨 쉬는 데가 다 있거든요. 들이마신 만큼 노래하시면서 이렇게 막 이렱 감정이나 같이 숨을 뱉으시면서 노래를 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공기 반, 소리 반, 공깃밥, 사리 반이 아닙니다. 아, 그냥 이 저 물질러의 왕자 숨비 소리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영호당 이거 숨으시면 화다킹 넘어가는 거 아니라 이거. 그러니까 편하게 쉬세요. 아, 편하게. 조금 힘들다 그러시면 그냥 편하게 그때 쉬세요. 편하게 아셨죠? 선생님. 네네네. 다 잘 모르는 양 네. 머리가 그냥 헤뜩해가지고 네. 알았던 것도 잊어버나. 개백이. 네. 선생님이 한번 불러주십시오. 네. 그러니까 보세요.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하고 숨. 사랑에 나이가 있나요? 아 좋다. 야 성님 해보자 성님 개가 응. 숨 쉬어.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숨 쉬고. 나이가 있나? 아이고 이제 살았지 아이고 우리 성님 살았지 아이고. 자 감정을 실어서 셋 넷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좋고. 사랑의 나이가 있나요. 이거 뭐야. 이야 이거 영 재미진데 이서. 아이고 나도 국제관 다녀볼까. 사랑의 나이가 있나요. 아 아까보다 훨씬 편해지셨어요. 신타가 가라고 그래 같은 날가 이제 고장 예. 아유.
아이고 참. 아니 울릇이 여기 앉아 보니 무슨 게? 이제 꼬지 뭐해? 서게 이제 꼬지게. 양 북주왕 강보라냐? 어. 이야 거기 세상이 별천지띠다. 어신겨서 마시. 아니 진짜. 음악 하는 거, 기타 하는 거, 뭐 노래 배워주고 뭐 서각. 아무 사이 이제 꼬지. 조금만이 배워서 또 배울 거 이제 이제도 알아그라 알아그라. 아니 아니 그거 배우면 막 좋은 거 꽹게. 아이고 나 알아그라게 저 동생이나 댕겨야 나 안 돼. 아 나 정자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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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나 저 졸마로 방백했어 앞으로 기다. 일단 전화 많이. 아 이거 참. 아이고 나 무사 나신디 우리 수강이 막 새겨 뿌리면 오다기네 하루방이 터커셨으면. 아 어디서 이 외문 저. 매매 아니 부딪혀시면 사과 하루방 저 야지 말이 나라. 에이 참말로. 이게가 왜 있단 말이 거기. 아이고 참. 이놈 하루방 아이고 하루방이 진짜. 아이고 무사. 진짜 이 하루방. 아이고 오늘 진짜. 아이고 무사. 매매 아니 무사 싸움 수강이. 아이고 비켜봐게 너 비켜봐. 아니 아니. 아니 내가 잘못했어. 아니. 아니 내가 뭐가 잘못했어. 아니 걔는 나 왜? 나 나는 무신 잘못일 건 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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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오늘은 저희 노래 수업에 새로운 분이 오셔갖고 오늘 소개시켜 드릴게요. 신입생, 신입생. 아, 나오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어르신. 아이고, 신입생. 전 배우 구다. 예. 아이고 예. 반갑습니다. 예. 저는 저 애월 쪽에서의 저 사는 저. 아이고 아이고 어지른 어지른 소리 하지 맙시다. 이 애월이고 무슨 고양이 무슨 중이었고 이게 우리 저 이리 신입생이란 저 뭐 물어볼 것 따로 생각하지 우리 궁금한 거. 아니 그런 말 이젠 필요 없고예. 이제서 와시면 예. 신고식으로 노래나 한곡 없어. 어서. 노래 노래. 아니 체험 하신 뒤 그럼 다. 바로 공 노래 부르는 해도 됩니까? 에이 선생님 노래 교실이잖아요. 청둔산 밭달째는 물건 없는 뭐? 선생님 나가 불러 그다 나가 나가 불러 가라 아니 나가 불러 너네 우리 선생님 못 불러 나라도 불러 캐 이래 주사 네네 자 여기는 왜 자 하나 둘 셋 넷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아수 에 불러 캐 내 주시고 내 주시고 아니 아이고 이삼촌 어땠니 여기 혼자 이렇게 앉아 있으고 아 예 나 아니 나 그냥 저 아니 아집소 아집소 나 저 아 여기 동생이 형인데 왔다네 그냥 조금 다투한 동생은 가보고 그냥 혼자 앉아 있어 이게 그 무슨 괴로운 일 있을까 한번 골라봅서 아 동생이 막 복지관은 댕기더라고 난 이제 다 늙어놓은 한 그디 강부시가 배우는 것도 좀 빛을 얻고 캐네 안 가캐네 싶게 근데 복지관 오면 막 저 수다게 저 다양한 교육도 받을 수 있고 나도 거기 다니면 수다게 아 나도 막 솔직히 막 외로워하네 나 그 동생 혼화이신 거 가이가 나형 놀아주지 않으면 나가 수다지 아무도 아니 그러니까 외로운 사람 다니는 노인복지관이 생긴 거구나 이게 그 영어도 배울 수 있고 예, 예. 또 그냥 보면은 춤도 출 수 있고 예. 또 악기 연주도 가능하고 또 그냥 붓글씨도 배울 수 있고 아이고 저 그치로 가형 뭐여 저 배우는 건 좋수다마는 아, 그 나이들은 이제 그 배화 어디 써먹을 것도 아니고 그거. 아이고 요새는 예 그 스마트폰도 가르쳐 좀 하시 아, 나 이거 저 가정만 댕김주만은 이거 전화 오면 전화 받고 이거 밖에 안 했으니까 아 그러니까 그거에 보면 아 이것도 배워줘 예 그 메시지 하는 거나 저장하는 거라든지 아, 인터넷 들어가는 막 이런 것도 가르쳐 줍니다 아 이거 아이고 요새는 예, 예, 예 인생이 지금 100세까지 사는 세상 아니고 하게
이렇게 혼자 공원에 있지 마라. 예. 우리 복지관 학원에 열심히 재밌게 지내기만 시. 나 꼭 기다리쿠다. 예, 예, 예. 나도 재밌게 다니면서 우리 예. 같이 열심히 다녀보기만 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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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고맙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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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아이고, 아이고 나 이거 비 우제는 난 비 그쳐 시비 마시니 이거. 아이고 우리 저 창부 동생은 노래는 헛고 못하구나마는 지뢰광 지뢰광. 아이고 이 인기가 이거 하늘을 무섭게 그냥 막 솟아온다 이거. 아이고 미남 하루만 와보나 우리 기집주가 어떡할 거라 이거. 큰일 났네. 아이고 경임수가 이런 소리들은 가만히 있어 짓고 가. 그렇다 저 앞이가 그냥. 냉면이라도 뭐 짜장이라도 나 한 그릇 삽주 마시. 와 정말 듣던 말 중에 제일 반가운 말. 아이고 감사합니다. 너무 반갑다. 뜬 것도 조금 더 먹어도 돼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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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릇 속에. 못 빼기 못 빼기. 얘기 얘기. 어제는 나르방 아니? 아이고 저 성질도 광이기만은 저 혼자 먹었구나 이게 진짜. 형님께 아니 무사 혼자 그 러시아 한 잔. 꽃집 한 번 전화해도 전화를 받아. 초라하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전화 와놨구나 이게. 아이 그 아니 아니 일단 그냥 말고 딴 분 안에 전화 못 받으시니 경의 땡 그거 혼자 와 그냥 러시아 왕 혼자. 아니 어떤 말을 해요 배고픈데 저기 혼자라도 먹어 삼켜 이게. 에이구. 양양 우리 거쭈 야 없어. 야 빨리 먹기. 야 거쭈 빨리 먹기. 다 먹었어 나 다 먹었어. 아이고 무슨 아이고 어떻게 어떡해. 아이고 그거 또 이거 혼자 뭐 깨작 그냥 밥을 그치러. 아고 식사들 혹독에 나만 쳐다보지 말라고 처음 이상한 사람들 밥들 식사들 없대 식사들 없대 먹다 먹었다 아이고 자 우리 창부 동생 우리 이거 예. 잘 먹거라 아이고 예, 아이고 아이고 이거 고맙게 잘 먹거라 예, 드십시오 나 먹는 건 나가 내 거라 걱정하지 마라 아이고 참 배딱배딱 그거 이젠 보난 이 아르망 마개로 하신 게 혼자만 치왕 먹고 아이고 걔는 친구도선 이도 혼자 이디 옥대가 아이고 걔는 우리 복지관에 오면이 아이고 얼마나 좋은데 우리랑 같이 이렇게 식사도 하고 얼마나 좋을까 게 맞습니다 우리 복지관 오고 싶어 예 맞습니다 게 나야 네. 복지관 그립세냐 몇 천 번을 걸었어 아이 복지관 가면 얼마나 좋아 게 네. 아이고 참 이치를 고집불통 하르방 홈번골 안 될 것과 자꾸 굽고 공원 갈 때도 굽고 집이 올 때도 굽고 밥 먹으러 올 때 굽고 자꾸 그래도 갈까 말까 나르방을 그치를 홈번골한 띡 내불문 게 아이고 없어요 이리라 나가 저 형 저 한글로의 복지관 냉기고 경을 저 저를 거신 사람도 나가 아이고 예예예 예, 예. 막 저를 넣어서 혼자만 예 이거 조금 더 드십시오 이거 아 대수까지 하라 아무것도 안 아이고 아이고 참 야 예. 형님 조금 생각해 봅시다 그 혼자만 댕기지 마라 식사들 내게 식사들게 아이고 참 아이고 난 오면이 너무 좋아 맛이 경건한 맛이 아 프로그램이 많이 있다 아 기뻐 예 당기 뭐 아유 교실 없는 교수다. 아 여름도 막 멋쟁이에요. 예. 멋쟁이. 어. 아이 가면 다 멋쟁이가 돼. 올리 맨나 수가. 예 얼마 안 됐습니다. 70 하나입니다. 일은 오나? 예. 아유 우리보다 아시구나 이게. 김석이. 아니 근데 이쪽 젊어. 아유 아시고. 오늘 이 훨씬 젊어지고 좋아라 씨. 경은한 잘 생각 없어요. 알아서 해.
원래 자리가 한 자리도 없었는데 운 좋게 한 분이 못 나오시게 되셔가지고. 아니 수박이겠어, 아니 수박. 다니실 수 있으니까 같아. 아니 수박이죠. 법석에 경연한 그 고려의 딱관에 이거 딱 뒤에 신청연한 이거 얼마나 좋은 거야. 경연한 이제 어디 갈 생각 말 안 되네 이게. 아이고 양 할번들 나 곧지 않은 때가 자당도 나 말 들으면 옛날부터도 떡 나온다 내십니다. 자, 자. 우리 저 아씨 고마워. 나 이제 이제 얘기. 우리 재미나게 댕기고 이 걷지. 어, 미끼라 하여 배우고 하게. 미끼라 나시님은 고맙대 나누고 이. 아유 고맙수다 많은 게 그 어른도 거죠. 아이고 난 하루방 조합엔 이쪽 자꾸 고람수다 많은. 아이고 참. 고마워 양. 아, 네. 예. 예. 읽어보시고 다니시면서 예. 불편한 점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예. 아이고 막 신절을. 아이고 며느리 심 좋겨. 이거 붙은 거라고 이제 붙었잖아 때가. 지가 오늘 일이. 된 거. 접수가 돼요. 아이고 한번 소망이었지. 아이고. 아이고 고맙소. 아이고 어떻게. 그렇소. 자기 이제 노래를 해가. 아이고 수고. 아유, 이 어른이 관장님이라나겠구나, 게. 아이고, 이거. 아이고, 나가 이거 몰라봐줬죠, 이거. 아유, 그나저나, 이제 우리 관장님 덕분에 나가 정말 이 좋은 데 다니게 됐는지 재미나게 살게 됐죠, 이제. 아이고, 관장님 고맙수다. 예? 하하. 요즘 신입생이 자주 들어오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인사하시죠. 아, 저 인사합니다. 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이고. 아무것도 저 하는 거 모르고 저 우리 저 아씨가 하도 니디 과민 조태네네 고쪽하수다. 예, 많이 고르쳐 줍소. 예. 예. 아이고, 잘 봤습니다. 반갑습니다. 갠디, 우리 이 노래교실에 예, 이 전통인수다. 무시가. 입학하는 날은 노래를 한 곡 뽑아서 돼요. 아유 나 노래는 건 난 저 해보질 못했었다 옛날에 나 저. 박수. 아니 성민 나도 양 처음 올 때 어. 노래 한 곡 허연에 저 들어왔나 봤어. 이제 올 때? 예예. 예. 아 왜 그 말은 안 고란다 나 되는 게. 아니 경험은 형님 안 놓고 하면 된 게. 하하 나 이거 참. 하얘 이게 하얘 묻지 마. 아 박수. 하하. 나 이거 저 노래는 건 나 저 소학교 다닐 때 찌르릉 찌르릉 그밖에 안 해봤신데 네, 마이크도 심으신 게 벌써 청춘을 돌려다오 자자잔잔잔 젊음을 다오 자자잔잔 내 인생의 애원이란 찬찬찬찬 청춘아 내 청춘아 배움은 언제나 희망과 즐거움이 있으다. 배움을 향한 열정이 있는 한 우리는 늙지 않을 거우다. 태어나서 눈 고물 때까지 우리는 배우고 또 배울 거우다. 그것이 바로 평생 교육이우다. 전시구! 전시구! 제주 MBC 명품 드라마! 소감수다를 즐겁게 보는 방법, 귀꼬냥! 바짝없어! 바짝없어가 돌아왔습니다! 좋게야! 사람들이 널 막 알아봐, 이제! 아, 네, 친구들은 알아보긴 해요! 친구들이 뭐린 거라? 화장빨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오. 막 이러면서, 놀리는 친구니까 왜 이렇게 재밌냐고, 이러고. 아, 화장빨이라? 이야, 우리 삼촌들은 그 좋게 또 어떤 춤을 출 건지 막 궁금하대. 혹시 오늘도 춤을 준비해? 귀꼬냥 빠지갑소! 아 그럼 같이 한번 해보자. 시작! 귀꼬냥 빠지갑소! 아 여는 거구나 형. 이야 재밌다. 자 오늘은 또 어떤 드라마가 우리를 기다려주시지 한번 볼까? 볼까! 예! 아이고 나 아늑하게 저 동생이나 댕겨. 나 정자로 가서 어이구 아이고 좀 봐 저 졸마로 밤 댕겨 저 앞으로 오기 일단 전화 많이 아이고 참
싸우다 보다 나시니 우렁수각이 마이 새겨버리면 오다기네. 드라마는 맨날 싸워, 맨날 싸워. 마이 새겨버리면 오다기네. 마이 새겨버리면 오다기네. 저 뭐라 그러는지 알아서 그냥 새경 때리지 마랑. 뭘 새겼다? 뭘 새겨 그냥. 아니 그런 사람이 형 마랑 부딪혀서. 네. 부딪혀서지 뭐 하다 보니까 나랑 부딪혔다는 거지. 정신 팔려서? 그렇지 그렇지. 그 비슷한 거라. 한눈 팔아서? 그렇지 그렇지. 한눈 팔당보난 내가 다른 데 이렇게 신경 쓰다 보면은 볼 걸 못 보고 이렇게 집중을 못 할 때가 있잖아. 그럴 때 저런 말을 쓰는 거라. 세경 베리지 마랑 졸바로 댕기라. 아 그러니까 한눈 팔당보낭 부딪혔다고. 그렇지 그런 거지. 그러면 자 세경 베리지 마랑을 활용해서 말을 한번 만들어 보면 제인아 세경 베리지 말고 뽀로로 같이 보자. 오 집중해서 보자는 거지. 잘했어 잘했어. 이야 역시 우리 체조 지킴이가 다 돼감죠 이제. 예. 그러면 다음 영상도 보카. 밥 먹으러 왔습니까? 밥 먹으러? 그건 아무나 나갔어. 아이고 자르방 인치계 나영 막 싸우지는 나르방 아니? 인치계 나영 막 싸우지는 나르방 아니? 인치계 나영 막 싸우지는 나르방 아니? 저 봐봐 아까 식당에 딱 들어왔어. 식당에 들어왔는 뒤 아까 그 싸운 하르방을 만난 거라. 그러네. 아까 인치계 나영 싸운 사람 아니라 전에. 어 인치계 아까 인치계 전에 조금 전에 인치계 조금 전에. 아 조금 전에. 어 인치계. 좀 일찍 나랑 싸운 사람이다. 그걸 얘기하는 거야. 인치기. 인치기. 인치기를 활용해 그네. 말 한번 만들 수 있을까? 인치기요? 응, 인치기. 인치기에 밥 먹고 왔습니다. 어, 인치기 밥 먹어 왔구나. 네. 좀 전에. 어, 잘했죠. 잘했죠. 선생님, 근데 인치기 하니까 생각난 게 한 게 있어요. 인치기 하니까 생각난 게 있어. 네. 몸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해보라. 어떤? 인치기. 오 이거 훌륭하다. 야. 오 잘했죠. 그럼 우리 다음 영상도 볼까? 네. 복귀한 다음을 얼마나 좋아해? 아 이거 참 이치로 고집불통 하루방 호봉골 안 될 것 봐. 자꾸 굽고 공원 갈 때도 굽고 집에 올 때도 굽고 계속 굴리는. 아무리 올 때 굽고 자꾸 굴어도 갈까 말까 하루방을 이치로 호봉골한 띡 내버리는 게. 아이고. 나가 저형 저 한글로에 복주관 냉기 구경을 저 저르고 오신 사람이요 나가. 아이고 예. 나가 저형 저 한글로에 복주관 냉기 구경을 저 저르고 오신 사람이요 나가. 저 한글로에 복주관 냉기 구경을 저 저르고 오신 사람이요 나가. 나가 한가하게 복지관에 다닐 저르가 없댄. 뭐뭘 저르가 어서 나가. 시간? 오 잘했어. 나가 이 뭐뭘 저르가 없적에. 아 공부할 저르가 없자게. 오, 너가 공부할 저르가 없구나. 네. 그럼 뭐 하는 거라? 뭐 때문에 공부할 저르가 없신 거라? 엄마, 저 공부할 저르 없으니까 게임할 저르를 만들어 주세요. 아, 게임어당 보난 공부할 저르가 없신 거라. 네. 야, 대박이라. 오늘 제대로 표현을 했죠. 오늘 어땠시냐? 이거 완전 기가 쫙쫙 들어오는 것 같아요. 아 이런 옷을 입으니까 제주적인 그 에너지가 분출되는구나. 네. 야 다시 한번 그 로봇 춤 한 번 더 보여줄 수 있어? 네. 제주 MBC 명품 체조 드라마 소감 수다를 즐겁게 보는 방법 귓고냥 바짝 없어였습니다. 오늘 현배TV 1인 미디어 복지관 소개하기입니다. 오늘 1인 미디어의 주인공이신 강은미 선생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멋쟁이신데요.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 더 멋지신데요. 이렇게 수염도 너무 특이해서요. 너무 좋습니다. 아, 특이하죠. 네. 좀 이렇게 뭐 좀 바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멋있습니다. 네, 제가 그런 거 잘 못해갖고 오늘 1인 미디어를 네. 와 제가 주인공이 아니고 네. 선생님이 주인공이세요. 네. 내가 혼자 개인 방송한다 생각하시고 자랑거리 네. 그런 거를 콕콕 찍어서 시청자분들에게 이걸 잘 전달해드려야 돼요. 네. 네 잘하실 수 있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럼 프로그램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대표적으로 네. 무슨 프로그램이나 몇 개의 프로그램이 있나요? 아, 여기에 40여 개의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뭐 왈츠, 뭐 스포츠 댄스, 체조 하여튼 분야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하에는 악기반들이 많고요. 뭐지? 색소폰, 네. 또 아코디언, 플루트, 네. 클라리넷, 뭐 기타, 오카리나 아이고. 되게 많습니다. 재미있게. 네, 네. 너무 재미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계신 어르신들이 다 이렇게 미소를 띄고 네. 있어요. 다 즐거워하고요. 네, 네. 지금 딱 들어서자마자 네. 스마일입니다. 네. 여기는. 여기 건물 안에 있는 사람 중에 네. 얼굴에 그늘이 있는 사람 저밖에 없을 거예요. 이렇게 그늘. 그, 아, 그 모자한테.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네. 오늘 주인공이시니까 네. 여기를 딱 보시고 네. 시청자분들에게 잠시 후에 만나요 이거를 같이 하시는 거예요 저랑 네. 하나 둘 셋 잠시 후에 만나요, 만나요. 이렇게 해서 반갑습니다. 예. 잠깐만 멈출 수 있으신가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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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까 저 복도에서부터 예. 무슨 이런 이 음악이 나오나 싶어가지고 저 쭉쭉 쫓아오다 보니까 이거 뭐 아코디언입니까? 예, 아코디언입니다. 예. 간단히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아코디언 선생님이 한 15분 정도 지금 이제 지난 2월서부터 예. 열심히 이제 배우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실력을 떠나서 예. 이 열정, 열의로 예. 봤을 때 예.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에,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 이제 여자 수구가 예. 0대 64로 졌지 않습니까? 네. 그래도 어제 엊그제 이제 한 골을 넣었습니다. 아, 드디어. 그런 열정만큼 열정 오히려 그 이상으로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열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금방 이제 아주 우수한 아. 그런 능력을 발휘할 거라고 보아집니다.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그렇죠. 끝까지 예. 한 골을 위해서 예, 포기만 하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고 예, 포기만 안 하면 됩니다. 야. 그럼 우리 저 잠깐 제가 좀 감상할 수 있는 시간 예. 제일 잘 나오는 곡으로 한 번만 들려주시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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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오버핸드 오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오버핸드 오버. 시작.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네, 분위기가. 뭔가 그 러브 스토리 이게 4분의 3박자 왈츠 아닙니까? 예,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 예. 그 뭔가 러브 스토리 한 편의 러브 스토리가 딱 생각이 나가지고 예, 예. 우리 한번 요거를 잠깐 이 찍어볼까요? 러브 스토리 한 장면은? 아, 러브 스토리 한 장면을. 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우리 저 동의하십니까? 예. 예.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도복지관에서 진품 명품에 대한 많은 작품이 출품이 있었지만 분야별로 선정된 작품만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여기 있는 검증단들은 제주도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확실하게 검증하는 검증단으로 이름나 있는 검증단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늘 그 평가 방법은 언변, 개인기, 외모, 그 작품 설명, 가창력, 돌발 질문에 대한 대처 능력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각각 5점씩을 해서 총 30점으로 평가 항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도노인복지관 1일 리포터 강은미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우리 복지관 구석구석을 제가 최선을 다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그림들을 한번 보시면요. 서각이랑 저희 이거 유아입니다. 근데 이 어르신들이 처음에 여기 지금 오셨는데도 이렇게 너무 멋진 서각과 유화와 잘 어우러져서 우리 미술관보다 더 멋진 그런 갤러리의 그 공간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한번 쭉 감상하시면서요. 한번 같이 보시죠. 지금 이 서각의 내용이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다시 젊어지고 싶지 않다. 아, 편안하다.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니근이 이리도 편안한 것을. 여기 오시면은 이 서각 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편안한 마음으로, 이런 마음으로 지금 서각을 하고 계십니다. 아, 지금 지하에 지금 내려왔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물리치료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어르신들이 몸이 조금 불편하다, 아니면 뭐 허리에 통증이 오든지 하면 여기 오셔가지고 이 물리치료를 아침부터 해서, 여기는 대만원이거든요. 한번 들어가서 저희 물리치료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복지관 어르신들이 물리치료를 받고 있거든요. 한번 이쪽으로 잠깐 한번 이분 만나뵐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원하죠? 안녕하세요. 아까 저기서 뵀잖아요. 또 여기서 뵀어요. 또 허리가 편찮으세요? 예, 허리가 너무 아파갖고 아까 전에 여기 물리치료실이 있다고 해갖고 봤는데 지금 너무 시원해갖고 막 몸이 쫙 풀리는 것 같아요 지금. 맞아요. 지금 이러면 이따 저녁에는 진짜 완전히 날 것 같은 그런 기분일 겁니다. 네, 지금 여기에 징징징징. 맞습니다. 이게 너무 좋은 물리치료라서. 아우, 좋죠. 하다가 막 두두두두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맞습니다. 땀나는 거 보이시죠 지금? 진짜로. 맞아요. 빨리 해서 나왔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야, 쫙 풀리네 그냥. 저희 그 복지관은요, 각 층마다 다 그냥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는 매력 있는 그런 층층이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저희들이 건강을 위해서 십장생 체육관 여기로 제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열심히 치셨다. 잠깐만요. 제가 여쭤볼게요. 근데 여기 오시니까 어느 게 좋아요? 당구 자체가 재미있고 여러분들 만나서 이제 웃으면 소리가 들리고. 너무 재미있죠? 예. 그럼 365일? 오늘 토요일 여기 문 닫는 시간만 빼고? 빼고. 아이고, 그러면 이렇게 즐거워서 딴 데 어디 가고 싶지 않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 도노인 복지관 하면 같이 파이팅 한번 해주시죠. 도노인 복지관 파이팅! 여기에는 지금 정원입니다. 우리 복지관 둘레, 이렇게 둘레길 같이 이게 정원을 만들었는데요. 5년 전만 해도 여기 바닥은 흙밭이었습니다. 흙밭이었는데 녹색 정원 그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지원금을 받아서 이렇게 녹색으로 완전 정원을 꾸몄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번 한 바퀴를 이렇게 도시면은 자연 휴양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원입니다. 한번 이렇게 한번 둘러보시죠. 참 좋습니다. 아, 선생님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잘하세요?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마무리 멘트를 같이 해야죠. 더 노인복지관으로 놀러오세요! 아이고, 여기도 많이 변했구먼. 오늘 같은 날은 그
그녀가 또 생각이 나네. 그때 그 여인은 어딘가에 잘 살고 있겠지. 순서에 따라서 서각의 안찬수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유, 예, 반갑습니다. 작품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 작품은 안중근 의사가 중국에 있는 여순 감옥에서 순국하기 직전에 쓰신 글이기 때문에 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작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작품은 사실은 제가 이 작품 만들면서 최근에 황혼이혼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노인들이 되어가지고 이혼하는 부부가 많다는 거예요. 예, 예, 예. 그렇죠. 근데 부부간의 사랑이 오랫동안 가정을 이끌어오면서 결혼생활을 했다면 부부간의 믿음도 산처럼 높아지고 사랑도도 기뻐질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선생님이 요거를 하면서 선생님이 느꼈다 하는 게 혹시 계신지요? 글자를 세울 때보다 글자가 하나씩 탄생을 하니까 작품을 만들고 나서는 반드시 이런 성취감이 생기잖아요. 아. 그래서 서각을 하면서 집중력하고 성취감 이런 것들이 좋습니다. 혹시 앞으로 작품을 만드신다면 어떤 작품을 또 만들고 싶으신지? 우리 가족들한테 좋은 작품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유산을 남겨주려고 합니다. 그 작품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예,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두 번째 강성희 유아 부분 출품하셨습니다. 예. 제 첫 번째 저 그림은 저희 제주도 봄을 그려봤습니다. 예. 그러면서 옛님도 생각해보고. 옛님이요? 네. 연애하던 시절요. 애인이 있었습니까? 아, 그럼요.
어머나. 아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래서 예, 예, 그분하고 손잡고 그 봄날 그 용눈이 오름 갔던 그 예. 기억을 더듬어 보면서 그려봤고. 근데 이제 제 하나 질문을 하겠는데요. 아까 네. 첫 번째 이 작품 그 오솔길을 걸으면서 네. 걸으면서 둘이가 손잡고 걸으면서 불렀던 노래를 한번 불러줄 수 있나요? 예. 아 그렇습니까? 예, 예 한번 예 들어보시죠. 예. 아 좀 떨리네요. 예예 예.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동그라미 그리려다 무심코 그린 얼굴. 어 떨려서 안 되겠네요. 아, 이야.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이거 너무 좋다. 아 이거. 요거는 우리 제주도에 이제 6월 달이면 지금 수국이 한창 피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 비가 내릴 때 수국은 너무나 아름다워서 과거에 나도 이렇게 예뻤었어 하는 그런 생각. 예. 그리고 요거는 비닐 있잖아요. 비닐팩. 예.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물감을 집어넣고 구멍을 뿡뿡 뚫어서 다른 기법으로 한번 해본 겁니다. 아 굉장히 센스가 있고 예, 유머스러운 그게 굉장히 있는데 우리 옆에 선생님 한번 질문 네, 해주시죠. 예. 저는 그림이 전문이 아니라 가지고 예, 예. 목에 거신 그게 이거요? 네, 몇 돈입니까? 아 이거 잘 모르구나. 조금 비쌀 건데. 아, 그럼 돌발 질문 하나 들어가겠습니다. 어, 예. 예. 금가루를 예. 해서 그린 그림은 무슨 그림이라고 그럽니까? 바로 저겁니까? 그러니까 진짜 금가루는 아니지만 예. 그 금가루 같은 느낌을 주기 위해서 아.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집에 돈이 많이 들어온대요. 그래서 아. 저 부자가 되고 싶어서 이렇게 한번 그려봤습니다. 아, 우리 선생님 우리 질문 좀 하시죠. 저는 그림이 전문이 아니라 가지고. 아까부터 보면은 예예 예, 예, 금의 욕심이 많네요. 예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자, 세 번째 서예 부분에 이행균 선생님을 모시고 예, 작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달에 문예회관에서 예. 3.1운동에 대한 작품 전시회가 있었어요. 예. 그 안중근 선생님을 어록에 있는 글귀 국가 안위 노심초사 그립니다. 이게 국가를 아. 위해서 예. 이 문인화는 매화입니다. 이 문인화를 설명하자면 제 삶을 여기에 엮여서 비교하고 싶어가지고 이 작품을 굉장히 제가 사랑합니다. 더군다나 이 묵은 나무가 죽지 않고 제 나이와 비슷하게 이렇게 꽃을 피울 수 있다는 건 제가 이 장애를 가지고 이 작품을 뭐 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만 선생님이 너무 열심히 가르쳐 주시고 예. 그래서 여기에 매진하게 됐습니다. 그 매화를 보면 예. 아까 그 선생님이 그 삶과 꽃 같다라고 예. 지금 그 얘기를 예. 하셨거든요. 옛날에 제가 예. 교통사고 나서 장애가 되고 나서 자식을 둘 낳고 샀는데 예. 먹을 것이 없어서 딸을 쌀을 그날 그날 먹을 것을 사다 먹었어요. 아. 그러는데 쌀을 보고 갖고 이렇게 쌀집에서 나와서 오는데 집까지 올라오면 좀 거리가 예. 너무 미끄러운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넘어져가지고 그걸 그냥 쌀을 다 짓는 격이 오는 길에다가 그냥 다 쏟아붓고 그렇게 하면서도 열심히 그냥 살아서 자식 가르치고 또 공부 가르치고 그럴 때라 힘들었던 때가 그때가 제일 힘들고 제일 기뻤을 때는 오빠가 23살에 고시 패스했어요. 예. 참 어려울 때. 그랬는데 그때 너무 좋아가지고 춤을 진짜 덩실덩실 췄어요. 멋지는 춤이지만. 예. 지금 그 아까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작품하고 매치되는 게 그림이 다시 보입니다. 아, 예. 아, 예. 우리 선생님 좀 질문 있으면 한번 내주시죠. 낙관의 운연은 어떤 뜻입니까? 낙관. 그 낙관 보면은 예, 운연이라고 되어 예. 있는. 운연이 호고 지가 이제 몸이 이렇고 보니까 잘 다니지도 못하잖아요.
구름처럼 떠다니면서 온 세상 다 구경하고 연꽃처럼 꽃을 피우라는 그런 뜻으로 호를 받았습니다. 아, 그래서 운년이라는 호를 네. 받았다. 네. 구름 자에 연꽃 자.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 작품평가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얘가 이게 그 우리 심사하는데 굉장히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 점수가 보니까 2, 3등이 동점이 나왔습니다. 이행균 서해부문 총점 90점 만점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강성희 유아 부문 그리고 안찬수 사각 부문 이 두 분은 87점, 87점에서 종합 2등이 같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강성희 유아분 선생님께서는 잠깐 그 공항이 저 딸이 서울에서 온다고 그래가지고 공항이 지금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까 그 심사했던 우리 그 젊은 선생님께서 직접 지금 전달해 주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한번 가고. 아이가 이렇게 됐어. 괜찮아요.